네, 간단한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믹서 뉴 first step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IXS mix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엘릭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명령어입니다. 오래 쓸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IX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Interactive Elixir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IX 의미입니다. I 다음에 E 다음에 X예요. Interactive Elixir에서 Elixir를 바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볼수 있도록 되어 있죠. Ctrl C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빠져나가고 그죠? 다시 실행하면 실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니까 H에요. H 이게 뭐냐니까 help입니다. help. help를 위해서는 H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help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어떤 helper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들을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h 이남 map 다음에 h 이남 reverse 1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남이 무엇인지 하려면은 h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남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죠? 뭔가 설명들이 좀 많죠? 많고 그다음에 이남 map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남 sum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는 맵은 또 이렇다 등등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H는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남 맵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맵 하면 이남 맵에 대한 설명만 딱 따로 떨어져 넣어죠. 이남 맵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요 코드를 보시고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펑션, 이거 fn 돼 있는데 얘도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펑션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남 있고 점이 있고 맵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남 모듈에 맵을 불러서 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모듈과 펑션을 공부했었죠. 앞에 있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얘는 모듈. 그죠? 하멜 케이스. 소문자로 시작하는 얘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규먼트예요. 아규먼트인데 첫 번째 아규먼트가 있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고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어디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간단한 연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2 더하기 2는 4. 나머지들도 딱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대로입니다. 나누기고, div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argument에는 괄호, parenthesis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파이프를 공부해야 될 텐데, 파이프에서는 반드시 이 parenthesis를 해야 됩니다. 파이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파이프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 변수를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n equal 2 지정하고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되죠. 그리고 이걸 이제 evalu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요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니까 연산작용. 연산작용은 이퀄 기호 있죠? 이걸 이제 매칭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매칭 오퍼레이터. 용어들. 결국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터. 요게 이거 이퀄이에요. 이퀄은 매칭 오퍼레이터이고 이 의미가 뭐냐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을 서로 매칭, 일치시킬 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은 1이다. 그럼 1과, 오른쪽에 있는 1과, 왼쪽에 있는 1. 그죠? 이걸 라이트 사이드라고 그러고, 레프트 사이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것과 일치시킬 수가 있다.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말이 맞으면은 equal match operator는 몽땅다 얘는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1 equal 1은 3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1은 2다. 이러면 어떻게 되잖아요. 2를 1에 매칭시키는 겁니다. 얘는 3이 아니라 얘는 false가 되죠. 그죠? 그래서 equal 기호가 표시하는 것은 3 혹은 거짓을 true 혹은 false를 return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n과 2가 되어 있는데 요 2와 같은 것을 얘도 우리는 cons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4. 1, 뭐 2, 3, 4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뭐 있나요? 뭐 주피터도 마찬가지죠. 주피터. 이런 것들은 constant로서 그 값이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다. 그죠? 그 값이 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값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 값이 애초에 결정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 이 1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1의 의미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의 의미가 4가 두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뭐 사과 10개다, 5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과 하나로 이미 그 의미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ABCD 이전에 ABCD 같은 알파벳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혹은 뭐 주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는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variable이란 말은 적절하진 않아요. 엘릭스에서는 이걸 그냥 term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려나? variable이 아니라 term. variable은 그 값이 변할 수 있단 말인데 엘릭스에서는 값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A 혹은 B 혹은 C 혹은 주피터가 의미하는 바는 결정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결정되어 있지가 않다. 그 의미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 equal 1이다 라고 우리가 적으면은 이 n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n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피터를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주피터의 의미가 1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주피터는 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링. 스트링이고 인용부가 있잖아요. 인용부로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주피터의 의미는 알파벳으로 JUPETER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주피터의 여기 지금 인용부가 없잖아요. 얘는 의미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이로써. 이 상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주피터 equal 1이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주피터는 뭐가 되냐니까 1이 되는 거예요.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피터냐? 맞다. true예요. 그죠? 이런 주피트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 우리 아직 값을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주피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을 넣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여전히 참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왜안 되느냐는 거잖아. 얘는. 얘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어떤 equal 기호로 중심으로 해서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expression, value, evaluation이라고 표현하죠. 값을 도출해내는 것. 3 곱하기 4로 되어 있잖아요. 3 곱하기 4로서 값을 도출해내는 12가 도출되죠. 요 12라고 하는 값을 도출하는 과정은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서만 진행된다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2 곱하기 m 6이 들어가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m이 6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값을 할당하지는 않는다.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m equal 3 곱하기 4다. 요건 된다는 거죠. 그러면 m은 1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연산이라고 하나요? 연산은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개 이상의 줄을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을 해서 두 개 이상의 문장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distance 하면은 이렇게 감이 나오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전에 우리 코딩하던 내용과는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우리가 공부를 자바스크립트 했고 뭐 굉장히 많은 공부들 했었잖아요. 그죠? 파스칼, 파이썬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다르면서 하스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러스트하고도 다르고, 그죠? 러스트도 중급 1년차 수업에 있었군요. 그래서 좀 다른데 좀 더 수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중급 1년차에 있는 수학의 구조, 알지브라 있죠? 1년차 그리고 중급 1년차의 수학의 구조 B, 알지브라 있죠? 요 수업을 들어보셨으면은 아, 이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아마 이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으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게 수학이고 이게 영미식 수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학도 상당히 훌륭합니다만은 방식이 공부하는 방식과 가르치는 방식이 미국식하고 좀 달라요. 영미식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미식 수학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1장에 있는 내용을 끝냈습니다. 와, 빨리 끝냈죠. 이 1장에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